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다음 달에 출시되는 3세대 K5는 올해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목구름은 올해 두 대의 차량을 주인공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차량은 3세대 K5고요. 두 번째 차량은 프리미엄 브랜드의 제네시스 최초의 SUV인 GV80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K5 구부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K5의 외부 디자인의 특징을 한 번에 정리해드리고요. 엔진 라인업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3세대 K5의 출시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요. 공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1세대 K5의 디자인을 처음 보고 놀란 것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요. 어느덧 3세대까지 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3세대 K5의 특징 중에서 가장 먼저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은 34년 동안 겨우 두 번만 변경된 플랫폼이 드디어 3세대로 변경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플랫폼이 3세대 K5에 적용됩니다. K5의 형이라고 할 수 있는 K7이나 그랜저와 같은 차량도 사실 2세대의 플랫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안전성이 강화된 2.5세대 정도의 플랫폼이 적용이 되었지만요. 3세대의 K5에는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플랫폼 관점에서는 3세대 K5가 분명히 더 좋은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플랫폼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의 뼈나 골격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2세대 플랫폼은 글로벌에서 가장 저명한 충돌 테스트 기간인 IIHS의 충돌 테스트 장면을 보시게 되면 1차 충돌 후 진행 방향을 잃고 회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심을 잃고 회전을 하게 되면 실제 도로 환경에서는 2차 사고로 이어지게 되죠. 전복이나 측면 추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게 됩니다.
한마디로 승객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힘든 그러한 한계성을 가진 플랫폼이 바로 2세대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차량의 경우 충돌 후에도 주행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충돌에 의해서 차량 일부 앞바퀴죠. 앞바퀴가 분리되게 설계가 되었고요. 덕분에 회전을 하지 않고 주행 방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차량은 충돌 에너지를 최소화하고요. 주행 방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복 사고, 회전으로 일어난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면부에 와이드 크러쉬 박스죠. 보시면 검은색, 우물 정체와 같은 서브프레임이 새롭게 적용되면서 초반 충돌 에너지 흡수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중골격 엔진룸 구조로요. 연결성을 개선하면서 경량화까지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출시된 신형 소나타의 경우 이전 세대보다 40kg 정도의 중량을 감소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아마도 3세대 K5의 경우도 40kg 정도의 경량화가 적용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량화가 진행되면 장점이 상당히 많죠. 연료의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민첩성까지 증대되기 때문에요. 브랜드의 기술력을 알리는 부분으로 많이 제조사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플랫폼의 변경은 연식 변경, 해마다 변경되는 부분하고요. 페이스리프트부터 한 3년마다 주기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풀체인지 5년부터 6년 사이에 변경이 되죠. 그거보다 뛰어난 변화가 바로 플랫폼의 변화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다음과 같은 장점을 얻게 됩니다. 서스펜션과 파워트레인의 효과적인 배치가 가능해지죠. 전후 좌우의 중량 배분과 무게 중심을 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바퀴에 고르게 하중을 싣게 되는데요. 4바퀴의 하중이 고르게 실리게 된다면요. 바로 개선되는 점 중에 하나는 승차감입니다. 사실상 모든 레이아웃이 개선되기 때문에 안전성능, 연료의 효율, 주행성능과 동력성능 등 모든 것이 개선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부분이 바로 플랫폼입니다. 3세대 플랫폼 적용으로 인해서 SUV 전유물과 같았던 사륜 시스템이 K5에도 제공될 것으로 이미 알려졌죠. 플랫폼의 변화는 이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플랫폼의 변화는 풀체인지 수준보다도요 훨씬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출시된 신차에서도 2세대 플랫폼이 아직까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요. K5에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다는 점은 정말 대단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신차를 말할 때 디자인과 성능을 말하게 되지만 3세대 K5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핵심은 바로 디자인입니다. Kia is design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그동안 많이 사용했었죠. 3세대 K5는 K5 시리즈 중에서도요 역대급 디자인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특히 기아차가 요즘 디자인 정말 잘하고 있죠.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됩니다.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면서 3세대 K5의 전폭은 동일하거나 조금 넓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동일한 플랫폼이 적용된 신형 소나타에서 현대차 그룹이 시연했던 자료를 통해서요 새롭게 변화되는 부분들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더욱 낮아진 자세는 스팅어처럼 멋진 자세를 제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고성능 스포츠 세단인 스팅어처럼 낮아진 자세는 3세대 플랫폼의 특징인데 주행 성능이 한층 좋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짧아진 오버행은 스포티한 디자인을 자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위장막 차량이 포착되었는데 연못구름이 가장 멋지다고 극찬하고 있는 위장막 사진입니다. 전륜구동인 K5를 마치 후륜구동의 차량처럼 멋진 자세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길어진 휠베이스는 실내 공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지표인데 신형 소나타의 휠베이스가 2840mm죠. 3세대 K5는 이거보다 조금 더 늘어난 2850mm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행 2세대 K5의 휠베이스가 2805mm거든요. 그랜저의 휠베이스가 2845mm임을 고려해본다면 현행 그랜저만큼 실내 공간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3세대 K5의 예상 전을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현행 K5와 비교해본다면 전폭을 제외한 모든 부분들이 넓어지거나 또 낮아지게 되는데요. 전장은 현행보다 대략 한 50mm, 이 정도면 굉장히 큰 변화죠. 더욱 길어지게 되고요. 전고의 경우는 자동차의 키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30mm 정도 낮아질 것 같습니다. 휠베이스, 실내의 공간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2850mm로 기존보다 약 45mm, 즉 4.5cm 정도면 작은 차이가 아니죠.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전장과 휠베이스가 크게 증가하면서 실내 공간은 더욱 여유로울 것으로 예상되고요. 전고는 더욱 낮아졌기 때문에 함축한다면 와이드 앤 로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렬한 느낌의 3세대 K5는 압도적인 분위기를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웅크리고 있다가 먹이를 기다리는 야수와 같은 느낌입니다. 강렬한 느낌의 헤드램프는 최근 출시된 K7 프리미어와 상당히 유사한 느낌이죠. 헤드램프는 총 3가지 타입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프로젝션 타입과 중간에 사구 타입, 그리고 상구 LED 타입이 제공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릴의 디자인도 두 가지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번째 사진은 기본형에서 좀 밋밋한 느낌의 세로 타입 그릴이 적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사진은 격자 무늬의 디자인이 적용된 상위 트림에서 제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K5의 디자인 특징인 C필러를 지나가는 크롬 몰딩 디자인은요, 마치 제비가 날개를 접고 있는 것처럼 멋스럽게 후면부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세대 K5와 관련해서 가장 빠른 정보를 제공하는 네이버 카페죠. K5 풀체인지 DL 넘버원 클럽에 따르면요, 테일램프는 총 두 가지 타입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K5와 관련돼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는데요. K5 풀체인지 DL3 넘버원 클럽의 정보는 영상 하단에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요,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림에 따라서 벌브 타입과 LED 타입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테일램프는 현행 그랜저와 가장 유사한 디자인으로 중앙부에는 K7처럼 점선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국내 도로에서 포착된 3세대 K5의 테일램프를 자세히 보게 되면요, 테일램프 중앙부의 점선 디자인을 확실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점선의 숫자는 K7 쪽에 대략 한 12개 정도인데요. 3세대 K5는 대략 한 10개 정도의 점선이 삽입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비슷한 디자인이지만 이러한 부분도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깊이감이 느껴지는 리어 에어덕트가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이런 디자인이 적용된 차량을 사실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죠. 3세대 K5의 특징을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사진을 제보해주시는 땡머니님이 촬영한 K5 GT의 경우는요, 4개의 쿼드 머플러가 장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시된 K5 시리즈와는 전혀 다른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3세대 K5 엔진은 어떻게 제공될까요? 현행 K5는 2.0 LPI, 2.0 가솔린, 1.6 가솔린 터보, 1.7 디젤, 2.0 하이브리드 총 5가지의 엔진 라인업을 제공하죠. 네이버 카페 K5 풀체인지 DL3 넘버원 클럽에 따르면요, K5에는 4가지의 엔진 라인업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엔진은 2.0 가솔린이죠. 신형 소나타에서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엔진입니다. 2.0 가솔린 엔진은 신형 소나타가 출시가 되었을 때 연못구름도 시승해 봤는데요, 특별함이 없는 그냥 무난한 성능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렵한 차체와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무난한 성능으로요, 무난한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딱 적당한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엔진은 2.0 LPI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엔진은 1.6 가솔린 터보죠. 최근 신형 소나타에 가솔린 터보 엔진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180마력의 27 토크를 제공하는 1.6 가솔린 엔진은요, 출시하는 엔진 중에서 3세대 K5와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엔진입니다.
2.0 가솔린 엔진이 그저 뭐 무난한 성능을 제공한다면요. 1.0 가솔린 터보는 운전의 즐거움을 선사할 것 같습니다. 전기 모터가 조합된 하이브리드 엔진은 가솔린 엔진의 부족함을 보강하는 엔진으로 합산 출력은 대략 한 195마력 정도의 19.2토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가장 큰 장점이라면 전기 모터와 조합이 되어서요, 19km부터 한 20km 정도의 막강한 용비를 자랑할 것 같습니다. 제공되는 네 가지 엔진 중에서 1.6 가솔린 터보와 2.0 하이브리드에 대한 관심이 아무래도 높으실 것 같은데요. 신형 소나타의 경우 이러한 엔진을 뭐 차이를 두고 출시를 했었습니다. 3세대 K5의 경우 동시에 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당 부분은 세부적인 소식이 입수가 된다면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대가 되는 엔진이 있다면요. 내년에 출시될 소나타에 고성능 N9이 추가되면서 2.5 터보 엔진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2.5 터보는요, 275마력 정도를 제공하는 사실상 괴물 출력을 제공하는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5의 고성능 모델인 GT에서도 동일한 엔진이 탑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엔 고성능 K5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달해 드릴 내용은 너무 많고요. 또 좀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요, 영상의 길이가 예상보다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 9부 영상에서는 3세대 K5의 외부 디자인과 엔진 라인업을 상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10부 영상에서는 3세대 K5의 아마도 최초로 보시게 될 것 같은데요. 3세대 K5의 실내 공간을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K5의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을 알아볼 수 있는 운전자 공간이 최초로 포착이 되었습니다. 실내 공간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못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